어저께 미션모한테 바꿨다? 모르지? 저랑 바꿨다. 응? 저랑. 그게 너였어? 네, 접니다. 얘랑 했거든. 아~ 약간 현대 아우디 같은 느낌? 아우디 그랜저? 어,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 아, 위험한 발언이야? 편집해줘.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궁석입니다. 이 세븐 차량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하체 부품들 중에서 어퍼암의 부싱이 다 된 거를 확인하고 제가 구입했거든요. 겨울이 되면 이제 찌그덕찌그덕 소음도 굉장히 잘 나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하체 부품들을 모조리 다 교환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일단 안으로 집어넣고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야, 캘리퍼랑 싹 도색하고 싶다. 도색되는데요? 빨간색으로. 검은색 전문점. 검은색 입고 검은색. 검은색.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는 보통 하체 부품들이 중국산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하체 부품 램퍼더 제품 같은 경우도 요즘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우디 램퍼더께 유난히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산 어퍼암들을 많이 쓰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태리제 그 하체 부품들을 좀 사용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좀 넘게 사용했는데. 뭐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가져올게요. 금방. 이름은 어떻게 읽어야 돼? 이름이 이래요. 이태리잖아. 이태리요? 리델리 리깜비. 리깜비. 리델리 리깜비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안대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퍼암. 요거는 볼 조인트. 옛날에는 비용이 비싸서 부싱가를 많이 했는데 사실 부싱가리의 가장 큰 단점이 부싱가리를 하고 나면 이 볼 조인트의 수명이 다 됐을 때는 또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부품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가리를 해요. 리델리 리깜비 해봐. 리델리 리깜비. 이태리의 특유의 느끼한 발음이 들어가지고 리델리 리깜비. 리델리 리깜비. 이거를 한 1년 넘게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램퍼더 제품에 거의 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품의 길이나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배가 매우 알루미늄이라 다 그치? 튼튼하지. 그러니까 비싸잖아.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자고. 장갑하고 저거 어디지? 토시? 뭐 일도 잘 안 할 거면서 복장은 잘 챙겨. 꼭 일 못하는 애들이 이런 걸 따지거든. 어저께 미션모한테 바꿨다? 모르지? 저랑 바꿨다. 응? 저랑. 그게 너였어? 네, 저입니다. 얘랑 했더니 변함없어. 조금 차이가 그래도 있지 않아요? 없어. 없어요? 응. 이게 이제 텐션 스트롯이라고 해서 바퀴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텐션 스트롯.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암. 요거를 교환할 거예요. 요 두 개. 위쪽에 있는 저 어퍼암. 뼈다구 두 개. 이렇게 해서 촉. 네 개를 교환을 할 거예요. 네 개 교환하면 하체 느낌이 많이 살아나겠지? 오, 살아나야죠. 이 로암도 여기 다 금이 균열이 지금 다 가 있는 상태고 뭐 뭔들 멀쩡하겠어 지금. 17만 원 샀는데 오리지널 같이 부품이. 네. 이쪽은 내가 풀게. 야, 씨. 저쪽하고 다른데? 잔머리 잘못 굴린 것 같아. 그러면, 유럽산들은 가벼워. 오, 아, 역시 연장. 야, 죽이네. 일은 누가 한다고? 여장이. 그럼. 연장도 부지적이야. 자연 하는 거잖아. 돈을 벌라고 돈을 쓴다고.
아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이게 달리 있으면 이걸 빼고 꽂아야지. 마운트 내가 갈았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일부러. 이게 사주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더라고. 대가리 이렇게 밀어놓고 해야 되니까 뭐 비겁한 변명이지 뭐. 얘도 다 나갔어. 얘도 여기 다 갈라졌고. 어퍼함이 아예 작살났던데. 여기가 다 나왔고. 어퍼함은 진작 작살나 있고. 얘는 이 뒤로 이렇게 밀렸어. 뒤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 얼라이먼트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이만큼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얼라이먼 본 거잖아. 야, 근데 이런 거 진짜 가벼워. 이 고무가 여기 보면 크랙이 다 있어. 이게 차체 박혀있는 거라서 그냥 풀면 돼. 박혀있는 거야? 네. 아 그러네. 이거 안 떼고 간단하게. 야 이거 그냥 갈겠는데? 야 이거 너무 꽁지 아니야? 어? 공임은씨 에어슈바를 사왔어야지. 조금 일을 하는데. 아, 에어슈바가 아니라 이게 너무 일이 쉬운데 이거.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아까 연장 있는 거를 자꾸 서버로트해야지. 안 들어간다 야. WD는 어땠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 타이어폼이네. 이 좀비 오래 한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WD 찾으면 아무거나 막 뿌려. 타이어폼 막 뿌려버리고. 뿌리는 건 다 똑같아. 아, 옛날에 우리 사장이 그랬거든. 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것도 혼자 할 수 있지 않아요? 카메라 들게요. 가져가겠어. 엔진 내릴 수 있어. 엔진 내릴 수 있어.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내리나? 다 나온 거잖아. 다 나온 거네? 다 나온 거면 지금 볼트 포지션이 안 맞으니까 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살짝 걸려 있을 수 있어. 걸려 있나 본데? 미안해. 괜히 잘난 체 했다가 쪽팔렸는데? 아 쪽팔려. 이거 이렇게 갈라져야지. 꼭 억지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 아직 탈만한데 막 억지로 막 갈라졌잖아! 막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진짜 잘 나가. 이게 진짜 잘 나가고. 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 차가 17만 킬로잖아. 그 이렇게 오래 간다고? 17만을? 한 3년이면 나가잖아. 진짜 점잖게 장거리만. 그런가? 안녕하세요. 정품으로 한번 바꾼 거 아니고 오시더라고요. 정품으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안 내려가더라고요 잘. 센터를 맞춰서 내려야지 아저씨. 혼자 안 내려가지. 절대 안 내려가. 이렇게 안 내려간다고? 이런 내려간다 이래. 맨날 우리 일 있었는데. 약간 현대 아우디 같은 느낌? 아우디 그랜저? 그랜저? 어, 약간 위험한 발음인데. 아 위험한 발음이야? 편집해줘. 티지가 말랑말랑하잖아. 네. 얘는 딱딱한데 티지야. 위험한 거야? 많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많이 위험해? 네. 불안하시네. 내가 그런 얘기 할 자유도 없는 거야? 다구리 맞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어퍼함이 양쪽에 총 4개가 들어가거든요. 요건 어차피 뭐 이제 교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분하진 않아요. 아마 올겨울쯤 되면 찌그닥찌그닥 소리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텐션 스트럿은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진 걸로 봐서는 부싱가리 하면서 찌그러뜨린 것 같아요. 요로함도 여기 이제 쇼바가 맞물리는 곳이기 때문에 쇼바 쪽 부싱도 이미 다 됐고 볼 조인트까지 아예 신품으로 다 교환을 했어요. 자, 운행을 한번 해봐야죠. 일단 매번 다니는 도로로 한번 이렇게 운행을 해보는데 핸들이 돌아갔나를 먼저 봐야 돼요. 물론 얼라이먼트를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부싱이 밀려있는 상태로 저번에 얼라이먼트를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얼라이먼트 수치가 전보다 많이 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A7이 승차감이 아주 좋은 차량이 아니에요. 에어쇼바가 달려있는 차량도 막 승차감이 엄청 부드럽고 막 그런 차가 아니고 좀 딱딱한 승차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특별히 좋아지거나 하는 건 모르겠고 뭐를 뭐냐면 직진성. 왜냐하면 텐션 스트럿 부싱이 안 좋으면 이 부싱에서 잡아주는 타이어의 그 캐스터 값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사실 직진성이 좀 향상이 될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고속도로를 좀 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느낌은 전보다 확실히 조금 그 직진성이 향상이 된 느낌은 나는데 잠깐 타가지고는 플러시 본지 진짜로 향상이 된 건지 제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아우디가 직진성이 BM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데 오 많이 좋아졌다 직진성. 현대 아우디인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현대를 잘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현대차의 느낌이 약간 좀 소프트한 느낌에 치중하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약간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제 저속 구간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해 주거든요 현대차가. 근데 이 차가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아우디의 특징이 원래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아우디가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일단 다음에는 누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중고차 보증보험이 되는 거고 중고차 성능 보증에서는 누수가 전혀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지만 실제로 매니폴드 아래쪽 누유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랑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누유가 약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리를 해야 돼요. 일단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미션을 교환할 때 다시 영상을 이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 그리고 하체는 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 그거 꼭 얘기해야 돼. 뭐 협찬, 뭐 광고 막 그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광고를 받는 것들은 제가 유료 광고 포함 표시해놓고 저건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연휴 전날인데 빨리 마무리해야지. 전대리는 다음 주 금요일 거 영상까지만 만들어놓고 일찍 들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아, 진짜? 그럼 다음 주 화요일 거까지만 한 두 편만 만들어놓고 두 편 뚝딱하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8시간씩. 영상이 뚝딱하면 만들어지는지 아는데 영상 한 편 만드는데 보통 우리 편집자들이 이틀에서 3일씩 막 시간을 써요. 두 편 뚝딱! 그러니까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만 좀 써주시고. 어떤 분이 건강보단 영상이라고. 코피 한쪽 나면 아직 한쪽 남아있으니까. 편집자의 건강보다는 영상이 먼저지. 내 건강이 중요해. 가자고.